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오늘은 이마트에 왔어요. 이마트에서 시즈닝 스테이크라는 거를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아 그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탑동 이마트예요. 탑동 이마트. 저희가 일단은 그 시즈닝 스테이크 그게 뭔지 한번 장을 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렛츠.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혼자 이렇게 찍고 막 이러는 게 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어쨌든 이마트 저하고 함께 가 보실까요? Let's go! 아 여기 여기 이제 이마트에 있는 이게 시즈닝 스테이크라고 이겁니다. 이거 고기를 고를 때 이 선명도도 좀 봐야 되고 마블링도 봐야 되지만 이거는 시즈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마블링을 아 이거 두 덩이짜리 이거 괜찮겠네요. 이거 두 덩이짜리 390g 하나 더 조금 저렴한 걸로 이것도 괜찮네. 18일 16일까지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마트에서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아 이마트에서 신세계를? 가성비 정말 좋은 시즈닝 스테이크라고 얘를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처음 아웃백 갔을 때 먹었던 그 스테이크 맛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구워 먹었는데 이마트에서 꼭 사와야 할 시즈닝 스테이크를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 민박집 5년 차거든요. 저희가 바베큐 파티가 있어요. 5년 동안 정말 고기 숱하게 구웠습니다. 그러면서 고기 굽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스테이크를 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구워 먹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마트에서 살 수 있는 굉장히 가격도 착한 가성비 좋은 스테이크 굽는 법과 굽고 한잔 하는 것까지 불을 켜고요. 이 팬에다가 그 고기를 구울 때는 팬이 충분히 달궈진 상태에서 고기를 올려야 됩니다. 이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올리브유 있으면 좋아요. 충분히 팬이 달궈진 후에 올리브유를 흥건하게 이렇게 뿌려주고 스테이크를 딱 올리면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올리브유인데 아무 올리브유로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집에 있는 걸로 충분히 불러주고 불을 계속 세게 하면 안 돼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겉만 타버리는 형이 되니까 이제 연기가 조금 올라오죠. 이 스테이크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이 소리가 이거 올렸을 때 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위에도 스테이크를 구우실 때 유의할 점이 뭐냐면 한 두 번만 뒤집으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스테이크를 구우면은 옆면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익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졌죠? 조금 더 해야 돼요. 옆면에서 중간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튀기듯이 굽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보시면 바싹 커졌죠? 한 번. 그렇지. 이 색깔이 나와야 돼요. 이 색깔이. 아, 정말 색깔 좋지 않습니까? 냄새도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바삭하게 구워주는 거예요. 바삭하게. 그리고 커팅. 원래는 그냥 통째로 한 다음에 조금 호일에 싸놓고 막 레이팅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그런 스타일 아니죠. 이거를 한번 잘라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옆면 보이십니까? 여기를 또 세워서 여기 옆면을 가둬주는 겁니다. 육수를 딱 튀기듯이 불이 지금 너무 조금 세니까 줄이고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옆면 칼로 썰고 뭐 이래도 좋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는 이렇게 있고 가운데 부분이 육즙이 가라져가지고 살아있죠. 익힘 정도를 본인의 기호에 맞게 익혀가지고 드시면 돼요. 저는 요 정도가 딱 좋아요. 불은 지금 껐고 잔열로 지금 익히고 있는 정도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 아 신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원래 스테이크에는 뭐 와인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오늘 복분자 코리아 와인. 아, 빨리 먹어야 돼. 식기 전에. 아, 복분자주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아씨, 아 흘렸어요. 피 같은 술. 1인 크리에이터가 애로 사항이 많아요. 자, 한 잔 하시오. 먹겠습니다. 아, 아우 젓가락 안 갖고 있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스테이크에 복분자. 역시 스테이크엔 복분자죠. 스테이크만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엄마가 보내준 총각김치 그냥 먹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좀 많으면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하면서 먹으면 좋은데 제가 아직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라이브로 먹는 것처럼. 아유, 맛있네요. 그럼 여기 기름이 남잖아요. 이 기름에다가 새순이버섯. 이거는 통째로 구우면 맛있어요. 통째로 자르지 말고. 스테이크를 구울 때 튀기듯이 구워라. 튀기듯이 바삭하게. 어차피 겉면이 타는 거지 안에가 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커팅을 해서 옆면을 좀 익히고 육즙을 가둔 다음에 잘라서 먹으면은 안에 그 육즙도 살아있고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 겉은 바삭하지만 안은 촉촉하게 그 육즙이 살아있는 살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탔다 그럼 그 부분만 잘라내면 돼요. 고기를 태우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태우면 안 된다. 근데 태워도 돼요. 어차피 겉면이니까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바삭하게 굽는다. 그리고 옆면도 굽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스티브 잡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